자, 볼까요? 신규 차량. 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죠? 오버플러드 엔터티 MT 나왔죠. 그죠? 코닉세그 제스코 앱솔루트 베이스로 나온 차량입니다. 가격이 우리 아까 얼마 예상했었지? 220에서 300 사이. 봐봐! 맞지? 제가 그랬잖아. 이베스트처럼 가성비 좋게 저렴하지만 직선 구간에서만큼은 최고의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 왜? 이 차량이 실제로도 부가티 빰들이 후라치는 진짜 그런 속도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앱솔루트 이름값을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 맞네 이 새끼들. 이거 봐. 현실에서는 이제 속도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니까 정말 빠르게 나올 거다 했는데 소개도 딱 보시면은 딱 형용사 하나로 정의가 됩니다. 빠르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린색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이동수단 재원표를 보시면은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4칸 반 제동력은 안 좋은데 다른 거 비교해볼까? LM87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제동력도 좋고 더 가속력이 더 좋네. 그러면은 SM72 아 얘도 좋네. 한 평범하네. 그러니까 그죠? 자, 엔터티 MT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일단 디자인 후면을 보면은 야 이 새끼들 봐라. 아 이거 너무 거의 그냥 100% 베껴왔는데 후면? 미친놈들 아닌가?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는 라이선스 고소 당해도 이제 할 말 없겠는데? 이거 날개가 이 앱솔루트의 상징 같은 건데 이거를 지금 똑같이 가져왔어요. 완전히 뒤태가 그냥 똑같아요. 이거 이래도 돼? 한번 봐보죠. 일단 엄청난 차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미쳐갖고 디자인 지금 똑같이 빼다 박았어요. 너무 좋게 내구도 100% 일단 보자고요. 자, 브레이크 레이스 브레이크 달아주고요. 범퍼 앞범퍼 이거는 취향껏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자주 보던 것들이라 스트리터로 달고 자, 뒷범퍼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소형 날개 요거 앞에 달리는 거 패스. 엔진 4단계 그다음에 머플러 취향껏. 자 후드 싱글 배기 후드. 자, 조명 헤드라이트 앞뒤 옆면. 19가지 상징을 제공합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라는 MT 적혀있고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러려면 일단 검정색으로 가야되나? 아 나 이런거 좋더라. 좀 심플한거 이 차는 어디가 바뀌나? 아 미러 검정 크림 색상 안쪽 색상이죠 그죠? 레이스 옐로우. 자 지붕 오 오픈카요? 아 이거 예상 못했는데? 야 뭐야 이거 희한하네요. 루프 제거가 있어요. 일단은 제거를 할까? 일단 냅두겠습니다. 스커트 2차 GT 스커트 스포일러 2차 카본 날개 컴퍼티션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레이스까지만 제공합니다. 슈퍼는 없어요. 터보 튜닝까지 완료를 했고요. 휠 딩카 SPR 검정으로 가자. 붐자씨의 기본 휠 2차 색상으로도 색 가능하고 엔터티 날개가 제스코 날개라고요. 2차 색상으로도 색 가능하다고? 뭘? 뭘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야? 2차 색상? 여기 이제 미러랑 타이어가 바뀌는 거 봐보자 한번. 궁금하기는 하다. 아 미러랑 요 아래 거 라인이랑 이러면은 이거 날개가 바뀌네. 날개 라인 잡히는데 라인? 휠 요거랑? 미러가 바뀌는 것 때문에 좀 뭔가 이거 미러랑 얘네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미러를 내가 카본으로 바꾸게 되면 안 바뀌지 않나? 안 바뀌잖아. 미러는 그대로잖아. 카본으로 이미 도색을 했으니까. 미러 하나 안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좀 더 확실히 다르다. 아 괜찮은데? 아 그러네. 스커트도 1차로 바꾸면 되겠구나. 근데 스커트 요정도 라인 들어가는 건 이쁜 것 같아. 한 달려볼까? 요정도? 일단 첫 느낌 한번 봐보죠. 그죠? 첫 느낌을 한번 봐볼게요. 아 이것도 그거네. 더블클러치 하면 안 돼. 더블클러치 지금 쓰니까 오히려 속도가 느려져. 옛날에 몇몇 차량들이 그랬잖아. 그지? 지금 느려지잖아 봐봐. 쓰면 안 돼. 더블클러치 사용 금지. 골 때리네. 와우! 내부가 좀 생각보다 잘 나온 듯? 이렇게 디테일함이 있었나? 이런 금색 라인으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나 이거 지금 내부 보면서 요런 라인 들어간 거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시트는 또 이제 또 가죽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죠? 내부 튜닝은 안 되지만 내부 튜닝이 필요 없을 만큼 고급지고 굉장히 엘레강스하네요. 앞에는 이제 뭐 약간 방석이 깔려있는 느낌인데 뭐지 이거? 예비용 방석인가? 뭐야 이거 엔진 뭐 이렇게 커요? 이게 뭐예요? 나 처음 봐. 지금 약간 좀 뭔지 모르겠어. 아시는 분 뭐 핸드폰이야 이거? 이거 뭐지? 갤럭시 탭임? 자 5 4 3 2 1 렛츠 고 get it. 근데 이 새끼 존나 빠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왜지? 왜 디벨을 잡으려고 하지? 이거 속도가 잘 나오는데요 역시.
결과가 좀 짧아갖고 긴 걸로 한번 해봐야겠어. 긴 걸로 한 번 더 해보자 일단. 고! 역시 휠스핀 때문에 초반은 좀 느린데 가속력이 그래도 좋네. 초반 가속력이 잘 잡네. 야 이거 상타 이상은 되겠는데? 가보자. 몰라 궁금하다. 슬립스트림이면 의미가 있는 건데 슬립스트림이 없잖아 지금. 확실히 없어 슬립은. 얘가 출발 속도는 느린데 초반 가속력 금방 맞더라고. 중후반까지 채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 야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나와주는 거면은 메인에다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간판으로 걸 법하다. 뒤에 온다 한 대 온다. LM87이지. 정답입니다. 얘네들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 얘네마저 이겨버리면 좀 말이 안 되기는 해. 야 LM87 뭐야? 후반 가속력 진짜 미쳤다 LM87. 근데 지금 엑소랑 비벼요. 좀 더 길었으면 잡았어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220만원 정도에 이 정도면은 진짜 오버밸런스인 것 같긴 해. 토레로 엑소랑 LM87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내가 보니까 좀 더 길었으면은 토레로 엑소는 잡았을 것 같아. 점점 얘게 좁혀지더라고. 봤어요? 아까 좁혀지는 거? 토레로 엑소랑 거리가? LM87은 더 치고 나가고 얘네 밑에 있는 애들이랑 점점 멀어져가고 약간 이런 느낌? 한 판만 다시 해보자. 한 판만. 좌회전? 오케이 좌회전. 코너 하! 아 이게 코너가 안 좋네. 아 못 잡네. 얘가 초반에 느리잖아. 초반 조금 지나고 나서 빨라지는 애라서 이런 데서는 좀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다. 너무 묵직해. 하! 아 쉽지 않아. 그래도 이 차량 회복력은 좋은데 너무 무거워. 차가 너무 무거워. 자, 이제 오른쪽 스턴트에서는 과연 벽타기. 이게 묵직하니까 벽타기는 잘하지 않을까? 오 나도 미끄러지려 그래. 오 버티고 있다고. 아 여기까지야. 여기가 한계예요. 자 오케이. 그래도 벽은 이 정도 각도면 나쁘지 않았어. 부가티도 성능으로 민망하게 만든 역대급 하이퍼카 제스코 앱솔루트. 한 가지 진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바로 문짝이겠죠? 지금 이게 문이 지금 일반 문으로 열리잖아. 이거 아닌데. 헬리스 도어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그냥 일반 문짝을 달아놨어요 미친놈들이. 이건데 도어 방식이 이거였으면은 진짜 완벽했다. 인정? 요 갑자기 다이히드로 헬리스 도어를 채용을 안 하고 일반 도어를 갖다 쳐 붙여놓은 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디자인으로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휠도 좀 그렇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스코 앱솔루트 리뷰는